그래서 지금 아직. 그러면은 남친이 결혼하다고 봤는데 처음으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저는 지금 만남을 들었었거든요.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강남 씨한테 또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강남 씨 정말 잘 살 거라고 저는 진짜 믿지 않습니다. 너무 좋은 성격으로 살고 있고 화가 나서 먼저 풀고 많이 배려할 것 같아요. 걱정이 안 되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청아도 좀 심하긴 한데 금남이가 이렇게 급박해 지내가지고. 금남 씨. 네. 그러면 충분은 금남 씨에게만 되는 건가요? 네, 양쪽으로 될 수 돼야 되는 거예요. 아,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? 네, 저 내볼 필요 없을까요? 아, 좋습니다. 네. 또 기분 좋으시잖아요. 네네. 또 조언 한마디, 결혼 생활에 대해 조언 한마디를 주시고요. 그냥 참고 생각보다 많이 네, 많이 참으시네요. 인내하고 배려하고 참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건데 네, 그걸 또 이해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결론은 참아라. 네,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그 행복의 그 크기가 정말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. 빨리 아기를 낳으면 마지막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정말 동남아 동남이랑 정말 그런 하게 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인생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. 선생님. 네.